안녕하십니까. 체커스의 라스카도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요네즈입니다. 네. 오늘은 이전 헤일로, F1의 헤일로와 이제 인디카의 윈드스크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좀 본질적으로 이제 헬멧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상당히 좀 괜찮은데. 일단은 뭐 광고는 아니지만, 네. LS2 헬멧입니다. 뭐? 네. 일단은 레이스에서 헬멧을 쓰기 시작한 거는 뭐 굉장히 오래되었던 네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950년대 F1에서도 헬멧을 쓰고 레이스라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모터사이클에서는 거의 1930년대부터 썼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레이스용 헬멧이 없었으니까 이제 레이스용 헬멧 대신에 소방관들이 썼던 헬멧을 썼다고 하는데요. 소방 헬멧? 네네. 그걸 썼다고? 네네. 그때는 이제 레이스 전용 헬멧이라고 이렇게 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 머리를 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풀페이스 헬멧은 아니었고 이제 초기에는 머리만 이제 머리 위에만 네, 보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승마 헬멧, 아, 네, 승마 모자 같은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레이스 헬멧이 지금까지 이제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때는 그럼 뭐 가죽을 썼겠네. 네네. 그때는 이제 가죽이 아무래도 그때는 뭐 플라스틱도 없었고 나무는 너무 무겁고 철도 무겁고 하니까 이제 네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하긴 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가죽이라는 게 예전에 갑옷으로도 썼으니까 네네. 내구성도 좋고 네. 가볍고 일단은 지금 레이싱 헬멧이라고 하면 거의 다 이제 카본 헬멧이 대부분이죠. 아무래도 네네. 지금까지 나온 소재들 중에서는 네. 가공성이 좋고 그다음에 내구성도 좋고 네. 뭐 무게도 가볍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본이 대중적이긴 한데 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아직 카본이 아니죠. 네, 사실 이 모델 같은 경우도 뭐 이 브랜드에서도 뭐 카본이 아니 뭐 이 브랜드를 오늘 홍보하는 건 아닌데 그치, 그치. 네, 이 브랜드에서도 뭐 카본 헬멧은 나오지만 뭐 이거는 이제 강화섬유 이제 네. 이거를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경향이 네. 있는데 카본이라 그래서 무조건 좋고 뭐 플라스틱이라 그래서 별로 안 좋다 이거 사실 네. 플라스틱 소재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카본도 플라스틱 일종이야 그냥.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는 게 가공성이 좋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쓰는 건데 거기에 좀 강화를 한 것뿐이지 네. 결국은 다 플라스틱이다 라는 거지 뭐. 일단은 예전 레이스 헬멧에는 카본 소재가 아니었다면 뭐 유리 섬유 같은 네, 그런 섬유를 썼겠네요. 그러니까 유리 섬유도 어차피 뭐 네. 결국은 뭐 강화용 소재니까. 그러니까 사실 FRP라고 보통 이야기하면 네, 네. 사람들이 튜닝하는 사람들이 외장 파트 만들 때 네. 카본이라 그러면 우와 하지만 FRP라 그러면 이런 좀 네, 반응이 네. 좀 그래 뜨뜻미지근해. 이게 근데 좀 잘 알아야 될 게 FRP라고 해서 싸구려라고 취급할 수 없다는 거야. 그렇죠. 유리 섬유 자체가 그 굉장히 좋은 강화 소재거든. 이게 네네. 가볍고 또 싸잖아. 얼마나 좋아 이게 싼 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결국은 보통 우리가 왜 헬멧 보면 이제 하이바라고 보통 얘기하잖아. 하이바. 네네. 하이바라는 게 사실은 파이버잖아. 섬유. 섬유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 군용 철모도 예전에는 철을 썼지만 네. 지금은 플라스틱인데 그게 다 그 케블라랑 네. 뭐 이런 게 네. 섞여 있잖아. 그것도 네. 플라스틱이야, 결국은. 네. 그러니까 카본도 정확한 명칭은 CFRP야. 네. 네. 카본으로 강화한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얘기인데 결국 다 뭐 플라스틱 일종인 거야. 뭐가 뭐 특별히 뭐 더 좋다. 물론 카본이 좀 가볍고 네. 하긴 하지만 더 강하고 하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유리 섬유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괜찮게 쓸 수 있다라는 네, 거지 뭐. 일단은 파이버라고 하는 것 이 자체 단어 자체가 이제 섬유라는 뜻이고 카본도 카본 파이버라고 하거든요. 네. 카본이 뭐 별거 뭐 카본도 종류가 너무 많지. 이거는 네, 하지만 이거는 진짜 네. 이건 사실 여담인데 네. 카본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기 시작하면 네. 정말 깊이 들어가야 돼. 네, 진짜. 야, 카본에 대해서는 할 말 많은데 진짜 깊이 네, 들어가야 돼, 이거는. 카본은 우리가 좀 두 사람 모두가 카본 네. 쪽에서는 좀 맺힌 게 좀 네. 있는 사람들이고 네. 카본으로 엮인 사이라서 사실 그런 게 좀 있고 그다음에 네.
뭐 포뮬러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쓰는 카본의 종류에 따라서 네. 뭐 성격이라든가 물성이라든가 네. 이런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네, 소재인 네. 것 같아요. 그거는 따로 네, 나중에 주제를 합시다.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초창기 레이스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소방관 모자도 썼지만 네, 그 옛날에 럭비용 모자도 럭비용 모자? 네네, 그 레이스에 올록올록한 거 네네, 네네 사용했다고 하는데 자 요즘에는 럭비에서는 잘 안 쓰긴 하는데 충격 그 보호용 럭비 모자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좀 땅콩맛 생긴 네, 뭔지 알겠어 뭔지 네, 알겠어 그걸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헬멧을 안 썼나? 뭐 모터스포츠의 역사는 벌써 100년이 훨씬 넘어가는데 그때는 또 어떤 헬멧을 썼을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보통 레이스 이제 흔히 레이스 시작은 한 125년, 127년 전으로 보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헬멧이 필요가 없었어. 그 왜냐하면 기껏 해봐야 이게 시속 100km가 안 넘는 차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네네. 시속 100km를 넘길 수 있다라는 게 인간의 꿈이었거든 그때 당시에 100년 넘은 전에 125년 네네. 전 이때는 시속 100km를 인간이 넘을 수 있다라는 건 뭐 꿈이었었어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통 뭐 40에서 60km 네. 이 정도니까 레이스를 하더라도 네. 그 정도니까 뭐 뭐가 나라고 해도 크게 다칠 일이 없던 거지 그리고 게다가 그 당시에 이 스타일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자켓들 있잖아요. 네, 네. 그 블레이저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런 자켓들이 사실은 그 스포츠 자켓이야. 아, 오늘 네. 오늘날 우리가 네. 양복이라고 하는 그 스포츠 네. 자켓인데 그런 것들을 입고 레이스를 했었거든. 네. 그리고 모자도 왜 햇이라고 이렇게 긴 모자잖아. 네, 네, 네. 그런 거 쓰고 했었어. 그러니까. 헬멧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레이싱 수트라는 개념도 없었던 거지. 그들한테는 그게 사실은 스포츠 재킷이 수트였던 거지. 스포츠용 어떤 의류였던 거지. 네. 일단은 그러면 유리섬유 그 지금 가장 최근 소재가 보통 헬멧에 들어가는 게 유리섬유 아니면은 이제 카본인데 유리섬유를 처음 사용했던 해는 언제쯤일까요? 아마 F1이 시작했던 1950년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아무래도 그 무렵일 거야. 네네. 내가 생각해도 그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네. 우리가 헬멧 쪽으로 이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모터사이클 타는 사람은 잘 아시는데 벨이라는 브랜드가 있어 헬멧 네. 중에 그 회사가 이제 처음으로 그 유리섬유로 만든 헬멧을 대량으로 양산을 한 거지.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규격화돼 가지고 아 레이스에서도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볍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가벼우니까 예전보다 이제 집중도가 좀 좋아지고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됐고 그 무렵이 2차 대전이 끝났을 무렵이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고글이라는 것도 썼었어. 왜냐면 전투기나 이제 폭격기 비행사들이 이제 네. 쓰던 그 고글들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눈을 보호하기 시작한 거지. 근데 우리도 왜 지금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은 네. 고속도로 1차선 끝부분에서 달리다 보면 스톤칩이 엄청 튀잖아. 네. 근데 그때는 오죽했겠어. 타이어가 트레드도 복잡한 타이어였고 그리고 뭐 지금처럼 그냥 깨끗한 아스팔트가 아니었을 거 아니야. 막 그냥 모래나 자갈로 튄다고. 그게 이제 다 들어오니까 먼지나 눈에 막 이 막 뭘 이게 뭐 그러니까 먼지나 이런 돌 같은 게 네. 눈으로 들어오고 얼굴 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글을 쓰고 그때는 레이스를 했었던 걸로 자료를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네. 많이 나와. 이거는 약간 좀 별도 얘기긴 한데 옛날 레이스에는 그 안전벨트를 일부러 안 했다고. 맞아. 네, 차에 불나면 튀어야 된다고. 네. 실제로 벨트가 레이스에 도입된 게 포뮬러1이라는 게 시작하고 나서도 좀 지나서 일이야. 네. 왜냐하면은 그때는 차가 뒤집어지거나 튕겨져 나가거나 하면 차에 금방 불이 붙었거든. 차가 알루미늄으로 다 패널을 만들어 놔가지고 네. 금방 찢어지잖아 이게. 그러니까 연료 탱크도 찢어지고. 그러니까 뜨거운 그 엔진 열에 확 불이 붙는다고. 네네. 근데 벨트를 풀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야. 그냥 그때 뭐 노맥스 방염 소재 같은 게 없기 네. 때문에 얼른 도망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벨트를 안 했었어. 일단은 자동차 헬멧과 바이크 헬멧의 또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이크 헬멧은 이제 좀 보호를 좀 더 하는 역할의 소재를 많이 사용하고 차량용 이 안쪽 소재를 보면은 이게 방염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그 바이크는 방염의 개념이 사실 필요가 없지. 네네. 왜냐면 부딪히면 사람이 날아가기 때문에 바이크가 만약에 폭발하는 일이 있더라도 네. 몸에 볼이 붙는 일은 거의 네. 없단 말이야. 근데 차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망을 가야 되잖아. 도망을 가야 될 정도로 빨리 불이 붙고 콕핏으로 불이 빨리 스며드니까. 네. 그래서 헬멧 안쪽에도 이제 방염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보통 뭐 자동차용 그 뭐, 그 자동차 레이스용 헬멧 네. 안쪽에 보면 이제 노맥스라고 하는 그 방염 소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표명이야 사실은. 미국의 저 화학회사 듀폰이라는 네. 데가 있어. 듀폰에서 만든 아라미드 계열 방염 소재인데 그 나일론 같은 거야. 기존 뭐 기본적으로 그리고 왜 보통 레이스 하면은 안쪽에 이렇게 두건 같은 거 하나 쓰잖아. 아, 네. 그런 네, 것도 네. 이제 네. 노맥스 근데 이거. 이거. 아, 그러네. 이거 방염인가? 아니에요. 방염은 아니고 그냥 일반 바라크라바 하지. 네. 바라크라바. 이런 거를 이제 쓰는데 이게 정말 레이스 선수들은 꼭 방염이 이거 안 되면 레이스 못 나. 안 돼요? 네, 어. 네. 못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런 네, 쓰면 이제 도둑놈 같은 네. 두건에도 이제 노맥스라는 소재를 사용한다. 그 처음에는 네. 이제 소방관 분들이 많이 썼었어. 그분들은 아무래도 불로 직접 네. 뛰어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네. 그분들이 많이 썼었고 지금은 뭐 레이싱 드라이버들도 많이 쓰고 전투기 조종사도 네. 그걸 쓰고 있고. 그래서 일단 가볍고 네. 탄성이 좋으니까 몸에 부담이 없고 제작하기도 쉬우니까 네. 이제 그 소재를 좀 많이 썼는데 사용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비싸. 또 헬멧을 보면 이 바이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제 거긴 한데 잘 안 쓰네. 아, 이거 진짜 저 2년 만에 꺼내는 거 2년이 뭐야? 3년 만에 꺼내는 거라. 네, 바이저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옛날 레이스를 보면은 오픈 페이스가 아닌 하프 페이스 이런 바이저가 없는 형태의 헬멧들이 좀 많이 좀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게 풀 페이스로 바뀌는 이유가 또 뭘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네. 고글을 쓰기 시작한 것과 비슷해. 막 튀어들어오니까 아니 왜 저기 영화 보면 그거 있잖아. 여긴 네 거 아니야. 네. 다 맞거든.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여기도 가리기 시작한 거지. 실제로 이게 없어가지고 여기 이제 뭐 상처가 난다거나 다치고 하는 드라이버들이 생기면서 이제 풀페이스가 생기기 시작한 거지.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바이저 얘기가 잠깐 나와서 말인데 지금 레드불 레이싱에 그 레드불 영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개발한 그 헬무트 마르코라는 드라이버가 있어. 네네. 그 사람이 이 눈이 한쪽이 없어. 실명 상태야. 그 사람이 사실 원래는 포뮬러1 드라이버인데 그 사람도 앞에서 달리던 그 차에서 튀어나온 자갈이 바이저를 뚫고 이제 눈에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뭐 어쨌든 헬멧이라는 게 쓰기 시작한 건 안전 때문에 쓴 건데 네. 그 안전을 조금 더 강화하고 드라이버 스스로도 다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얼굴을 가리게 된 그런 형태가 된 거지.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앞서서 제가 좀 얘기는 했지만 바이크 헬멧과 자동차 헬멧이 거의 비슷해 보여요. 네,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같은 헬멧인가 아닌가? 달라. 네네. 엄밀히 말해서 완전히 달라. 사실은 자동차 레이스를 할 때 바이크 헬멧을 쓰고 탈 수 없어 기본적으로. 규정상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 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거는 이제 바이크용 헬멧이잖아. 네. 보면 바이저 면적이 되게 크지. 근데 아까 눈 실명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 이게 내가 저기 앞서서 우리 이전 시간에 윈드스크린 얘기할 때 네네.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어도 깨진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면적이 이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데브리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파편 같은 게 튀어들어 몸으로 튀어 올 일이 거의 없잖아. 근데 자동차는 특히나 포뮬러1카는 에어로 파츠들도 많고 자잘한 부품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딪히면 뭐가 깨져가지고 다 튀어 들어오는데 이걸 이제 뚫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 모터사이클용 바이저는 이게 넓어. 네. 많이 봐야 되니까. 많이 봐야 돼.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자동차용 헬멧은 파편 때문에 좁아. 되게. 이게 좁은 게 좀 가장 큰 특징이고. 그래서 바이크용 헬멧을 쓰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방염. 방염 소재가 모터사이클용은 대부분 없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이 안쪽에 방염 소재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자동차를 할 때는 자동차용 레이스, 네. 자동차 레이스용 어떤 헬멧을 써야 된다라는 거지. 자, 에어로 파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레이스용 헬멧 얘기가 나왔는데, 레이스용 헬멧 안에는 굉장히 좀 많은 장비가 들어가요. 생각보다. 많지, 많지. 네,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정말 이게 자동차용 헬멧을 갖다 놨으면 좋았겠지만, 자동차 헬멧을 보면 안에 통신기기도 들어가 있고, 맞아. 네, 물을 마실 수 있는, 튜브도 네, 있고. 심지어 물을 마실 때는 버튼이 따로 있잖아요. 드링크라고 네, 버튼. 네, 드링크라는 버튼이 따로 있을 정도로, 여기다가 또 한스, 네, 이제 고개가 이제 꺾이는 걸 방지해주는 한스까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무게가 좀 많이 나갈 것 같은데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는 않을 거야. 이게 너무 무거우면, 이거는 조금 이제 논외의 얘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드라이버들이 레이싱 드라이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목 근육을 키우는 거거든. 네네네. 네, 네. 정말 힘들대 이게. 네. 이게 목에 뭘 추를 매달고 네.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평상시에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네. 이게 이유가 뭐냐면 휀지가 걸리기 시작하면 머리가 사람 몸이 제일 무겁잖아. 네. 그러니까 머리가 가장 많이 쏠린단 말이야. 네. 이걸 못 버티면은 계속 이제 머리에 충격이 가는 거지. 네, 네.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이 헬멧을 조금씩 이제 네. 가벼운 걸 쓰기 시작하고 안에 장비가 있어도 가벼워야만 하고 그런 문제도 좀 있더라고. 근데 최근에 이제 여기 그 헬멧 바이저에 그 지금 한 2018년 그러니까 줄비앙키라는 그 친구가 죽고 나서 네. 마사 사고 나고 나서 네, 네. 그 헬멧 여기가 뚫어졌거든. 그 이후로 이제 여기에 밴드를 대고 헬멧 안쪽에 이제 조금 강화하는 네. 정책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헬멧의 무게가 약 한 200g, 20g인가 더 무거워졌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드라이버들은 여기 납추를 달고 트레이닝을 했었거든. 네,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무게가 네. 되게 민감하니까 네. 아무래도 굉장히 가벼운 거지. 네. 일단은 또 이 F1 헬멧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베텔 헬멧을 보면 이 헬멧 안에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아, 예전에 잠깐 했었어. 그런 게 이제 그 레이스 규정에도 괜찮은 건지, 괜찮으니까 하는 거겠지만, 그게 내가 기억하고 기로는 싱가포르 그랑프리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얘가 우승을 하네 마네 막 요 시점이었어. 기로였어. 그래서 조금 저거 기념하려고 헬멧에다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네. LED를 받고, 배터리를 이제 요 뒤쪽에, 헬멧 뒤쪽에다가 좀 넣고, 그렇게 했었다고 그랬는데, 네. 엄격히 따지면 그거는 금지지. 왜냐면 배터리가 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네. 헬멧에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균열이 생길 수도 네. 있고 그래서 이거는 따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FIA에 특별히 이제 검사를 좀 해달라고 네. 샘플을 갖다 줬고 그리고 뭐 결국 통과가 돼서 쓸 수 있었던 거지 지가 멋대로 여기 꾸민다고 LED를 집어넣었다가는 네. 그냥 실격이야. 못하. 네. 일단 또 F1 드라이버들이 많이 사용하는 헬멧 브랜드가 있잖아요. 보통 슈베르트나 전 사실 몰랐는데 벨도 F1 드라이버가 많이 네. 벨,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벨이 처음으로 네. 그 유리섬유로 FRP로 헬멧을 만든 네, 회사라고. 네. 그리고 뭐 벨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서 바이크 헬멧을 수입을 하지만 그렇게 유명한 편은 아니지만 네 일단 뭐 F1 드라이버들이 많이 좀 사용하는 그 브랜드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RI가 대표적인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F1은 폼롱원에서는 대충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네. 것처럼 슈베르트 독일제 독일산 브랜드를 많이 쓰거나 아니면 뭐 벨도 많이 쓰고 네. RI도 많이 쓰는데 또 레이스 그 랠리 쪽으로 가면 스틸로. 스틸로 굉장히 많이 쓰고 그리고 스틸로가 입문자용 그 헬멧을 잘 만들거든.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네. 착한 편이야. 카본이 아니라 카본을 네. 고집하지 않는다면 네. 스틸로는 심슨이나 스틸로는 조금 저렴하게 쓸 수 있어. 네. 그리고 요거는 뭐 요것도 조금 옆으로 네. 세는 얘기긴 한데 네. 보통 이제 어릴 때 카트를 타던 시절에 썼던 헬멧 브랜드를 네. 보통 평생 썼거든. 그러니까 물론 헬멧은 한 1, 2년에 한 번, 네. 그 다음에 뭐 폼롤원 같은 경우는 한 두세 경기 한 번씩 바꾸는 편이긴 네, 네. 하지만, 그래도 브랜드만큼은 쉽게 네. 안 바꿔. 보통 헬멧은 그 경기 왜 두세 번에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일단, 이거
알고 나면 되게 험하지. 냄새가 나서 바꾸는 거야. 아, 그냥. 얼마나 많은 땀을 내요, 걔들이. 한 몸무게 4kg 정도 빠질 정도 수분이 빠지는데, 그게 대부분 머리로 빠지잖아. 네네. 아. 헬멧이 흠뻑 젖어. 그래서, 네네. 많이 바꾸는 친구들은 한 세션에 하나씩 바꿔 쓰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뭐 텀이 있는 친구들은 한 네. 그랑프리마다 혹은 네. 두 번 정도 쓰고 바꾸고 그러니까 자주 바꿔. 그리고 또 레이스를 하다 보면 어떤 기념 레이스에는 헬멧 또 도장을 새로 해야 되니까 그쵸. 그때 또 새로 바꾸고 네. 그런 거지. 그리고 어릴 때 말씀하셨는데 어릴 때 한 브랜드를 계속 쓴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고집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 편하니까. 아. 머리가 편하게. 내가 써보고. 네네. 이거 왜 우리는 헬멧이란 게 패션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 그쵸? 내가 안전하게, 네네. 특히나 레이스를 하는 사람들은 네네. 안전 장비로서 쓰기 때문에 내 몸에 가장 잘 맞는 거 편한 거, 그 다음에 머리가 안 아픈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 가벼운 거, 이런 거를 계속 쓰니까 한 브랜드만 고집하는데. 네네. 아, 재밌는 거는 RI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제 그 카트나 이런 데 드라이버들이 RI를 사서 쓰는데 보통 네. 좀 괜찮은 친구들한테 후원을 굉장히 잘해줘, RI가. 근데 한 번 내가 매진하잖아. 네. 한 번 내가 RI 썼다가 스폰이 이제 벨에서 왔어. 예를 들어서 네네. 벨에서 오면은 아 그럼 벨을 써야 되잖아. 돈을 받았으니까. 그럼 RI로 다시는 못 들어. RI 정책이 그래. 다시는 넌 우리 브랜드 쓰지 마. 가 돼버리는 거지. 뭐 이유는 나도 정확하게는 네네. 잘 모르겠는데 예외는 있어. 예외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네. 바리켈로, 루벤스 바리켈로라는 드라이버가 있었어요. 예전에 페라리 드라이버였는데 페라리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슈베르트라는 브랜드를 후원을 받았었거든. 그래서 차에도 옆에 로고도 붙이고 했었는데 그럼 이제 드라이버들이 당연히 슈베르트 하면서 네. 써야 되잖아. 어쩔 수 없이 그걸 썼는데 이 사람 머리에는 그게 안 맞았단 말이야. 두통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었대. 네. 에이스에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RI한테 부탁부탁을 해가지고 한번 특별히 이 사람만을 바꿔준 적 있었다 그랬더라고요. 네, 네. 사실 그 헬멧 보면은 이게 좀 이것도 번외 얘기긴 한데 헬멧 보면은 후원 같은 거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해요. 그럼. 네. 그 중에 유명한 게 이제 HJC라고 네, 바이크 쪽 홍진크라운. 네. 홍진크라운 같은 경우는 그 되게 유명한 선수 있잖아요. 동계올림픽의 스켈레톤 선수. 아이언맨 헬멧. 윤성민 선수. 네, 윤성민 선수한테 스폰을 아이언맨 헬멧으로 만들어서 스폰할 정도로 헬멧 회사는 생각보다 되게 많은 네, 스폰과 이어 지원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헬멧에 대한 변화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헬멧 바이저 위에 이제 플라스틱 띠를 좀 두르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네네. 요 바이저 위에 여기다가 이제. 끈을 두르는, 이게 띠를 두르는데 네네. 자일론이라고 되는 소재가 네. 있어. 되게 딱딱딱하고 가볍고 뭐 그런 네네. 소재가 있는데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사 여기 이제 마사가 스트링 맞아가지고 여기가 완전 함몰돼 있었거든. 네네. 얘도 여기가 함몰돼 있었단 말이야. 네. 그 정도로 심각한 사고가 있다 보니까 아 취약 부위가 여기구나 라고 해서 여기를 땜질을 한 거지. 네네. 네. 페일로가 미쳐 못 하는 부분을 페일로가 있기 전에 이제 네. 그게 나온 거야. 아, 페일로 전에요? 전부터? 페일로가 네.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전서부터 여기 이제 띠를 이제 두르게 네. 돼 있었어. 그래서 딱 규정도 있어. 몇 센치 이상 돼야 되고 폭이 얼마나 돼야 되고 두께가 얼마나 돼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어. 네네. 자, 오늘은 이렇게 레이스의 안전장비 중에 헬멧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뭐 역사나 이런 진화 과정을 보면은 재밌고, 네, 생각보다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고, 헬멧은 이제 앞으로도 점점점 이제 발전해 나갈 것 같은데요. 뭐 아무래도 무게나 특히나 이제 공기역학적인 네네. 디자인들,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네네. 공기역학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또 디자인이기 때문에 여기 어떤, 물론 아주 혁신적인 뭔가가 나올 거라고 기대는 사실 크게 안 하지만, 네네. 어쨌든. 신소재가 나오잖아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할 분야라는 거죠. 네네. 일단 뭐 많은 분들께서 바이크를 타시고 그리고 자동차 레이스로 인제나 영암에서 스포츠 주행을 많이 하시는데 가끔 보면 헬멧을 안 쓰면 들어가지를 못하는데도 누가 헬멧을 안 쓰시거나 아니면 동승하실 때 헬멧을 안 쓰시는데 헬멧을 꼭
써야 된다는 점 강조하고, 네. 그리고, 아, 킥보드. 네. 그래, 맞아. 네, 나 킥보드. 저 부딪혔어요, 킥보드랑. 네. 그래서 좀 많이 다쳤었는데, 어쨌든, 네. 그것도, 예. 사람 걷는 속도보다 빠르다 그러면 무조건 네. 헬멧은 써야 됩니다. 헬멧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헬멧 안 쓰면 벌금 내는, 네, 이런 법규에 있기 때문에, 맞아요.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자주 타시면은 헬멧을 좀, 반드시, 네, 반드시 써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레이스카 안전 장비 중에서 헬멧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뭐, 다른, 뭐, 안전벨트나 이런 다른 안전 장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